안녕하세요. 라면철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도움이 돼야죠. 되라고 찍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쯤 됐을 거예요. 일주일 전쯤에 어떤 분 이제 그 방을 보여줬는데 반전세로, 그러니까 보증금 최대 1억까지 그리고 나머지 월세 이렇게 해서 반전세로 방을 찾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억에 뭐 월세 20, 30, 뭐 40 이렇게. 근데 그 1억을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방으로 몇 군데 보여드려서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계약을 이제 했고, 이제 그 계약하기 전에 제가 당연히 물어봤죠. 은행에서 이제 보증금을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은행에서 상담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했냐 하니까는 1억까지는 충분히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1억까지 충분히 뭐 나온다고, 물론 이제 실제는 계약서를 가지고 넣어봐야 뭐 정확하게 알겠지만 1억이 충분히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1억까지 방을 받고, 저도 당연히 그 말을 들으면 1억까지 보증금 되는 집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근데 결론에는 결국은 1억이 아니고 7천, 보증금 7천에 월세는 뭐 똑같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물론 신축 첫 입주에 1억 얼마짜리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깔끔한, 뭐 더 깔끔한 데보다 더 방이 넓고 가격 대비 더 괜찮은 집이 있어서 7천에 월세 얼마 해서 계약금을 넣고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특이하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인한테도 양해를 구했죠. 은행 심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만약에 대출이 되면 그 계약서대로 당일 진행을 하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신에 그 이제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요 얘기는 일주일 후에까지, 그게 어제였어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특약을 달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한 5일쯤 지났나? 그때 이제 은행에서, 그때도 대출 뭐 충분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도 대출이 나오니 이제 이 계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입자분한테도 들어가시는 분이 대출이 가능해서 이제 다른 집을 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는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했고, 주인도 도배하는 사람 부르고 청소하는 사람 예약하고 다 했죠. 근데 어제죠,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이제 그 세입자한테 전화가 와서 은행에서 갑자기 4천만 원인가? 1억까지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고 했던 사람한테 4천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멘붕, 이제 난리 났죠. 그 얘기를 좀 미리 이렇게 했으면, 아니 미리 안 해도 어차피 뭐 7일 후까지 얘기해달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놓고 나서 충분하게 나온다는 말을 안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미 그 충분히 나온다고 해서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 다른 방 계약금 걸었죠. 임대인도 뭐 계약, 그 나가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동산이 책임져야 될 수도 없죠. 왜? 부동산에서 그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는 사람이 준다 했다가, 예를 들어 1억까지 준다 했다가 4천만 원까지밖에 못 주겠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다 이제 은행 빼고 다 멘붕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방법을 궁리해보다가 이제 그럼 4천까지밖에 안 되면 그래도 임대인이 돈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7천이 아니고 보증금 뭐 4천이나 5천이어도 나가는 사람 돈을 빼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증금이 7천에서 4천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또 들어가시는 분 세입자는 월세가 그러면 너무 부담돼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계약서 특이하겠다가 일주일 뒤까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은행에서 확답을 줬고 그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서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계약을 진행한 상태인데 이게 취소되면 아주 그냥 뭐 한바탕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왔냐고 이제 들어보니까 뭐 학자금 대출이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하고 상관이 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도 좀 있고 학자금 대출 없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학자금 대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전에 그 이금융권인가에서 소액 대출을 조금 받으셨대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대출금이 조금 나올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그런 걸 자세하게 물어봐서 다른 기타 대출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거를 그래야 방을 알아보는 사람도 얼마 정도 예상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특약했다가 보증금은 은행에서 충분히 1억까지 나온다 그래서 특약으로 그렇게 뭐 심사 기간을 안 두고 했으면 계약금 뭐 1억짜리를 했으면 난리겠죠. 1억짜리로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그 커버가 되겠어요? 날려줘. 다행히 7천짜리로 좀 안전하게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일단 결국에는 그래도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임대인 분한테 이제 사정 해서 조금 보증금 모자라는 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두 달 안으로 메꾸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좋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사건이라 할게요. 이 일을 이제 이게 세입자 잘못인가요? 세입자 들어가시는 분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은행에서 물론 집에 대한 집의 그런 계약서나 집의 등기 같은 거 없이 어차피 본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버팀목의 일종이었으니까 본인 신용으로 얼마 정도 되냐 했을 때 1억 정도 된다. 그 1억 정도 된다는 거는 집에 문제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그 집의 등기라 이런 거 있는데 그 집에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를 갖다 줬을 때 좀 상세하게 좀 기타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래버리면 이건 부동산 잘못인가요? 이것도 이거를 또 뭐 부동산에 악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뭘 해도 부동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 부동산들도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개 있습니다. 방법 첫 번째, 은행에 상담할 때 더 상세하게 상담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학자금 대출이든 뭐 신용 대출이든 뭐 자동차 뭐든 그런 걸 다 상세하게 얘기해서 변수가 안 생기도록 상담을 하는 거. 그 상담원, 은행 상담원. 두 번째,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특이하게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반환하며 그 기간은 입주일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적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편할 것 같으신가요? 둘 다를 가져가면 좋겠지만 자 그러면 저는 전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후자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사람 입장이었죠. 방금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방을 내놨는데 누군가가 들어온대요. 누군가가 들어와. 그러면 나는 들어오는 사람 날짜에 맞춰서 나도 방을 얻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도 1억으로 살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1억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라고 한 달 뒤에 이사를 할 건데 내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사 당일날 알려주겠다. 만약에 이사 당일날 대출이 안 되면 나 계약금 무효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을 구했어요. 보증 계약금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대출 안 된다고 계약 취소한대요. 반환을 해요. 그럼 내 1,0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사람 입장일 수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람 입장일 때도 있고 사는 사람 입장일 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계약하겠습니까? 그 당일날 알려준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방 구할 때 특히 전세방 구할 때 며칠 정도 시간의 여유가 필요해요. 최소 원룸이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입주를 할 건데 제가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은행에서 심사를 해보고
이사 방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3주 정도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이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겠죠. 근데 은행에서 심사가 3주 걸린대요. 3주 걸리니까 내가 3주 뒤에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럼 3주 뒤에 확실하게 얘기하면 내가 방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러면 나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면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사를 해? 대출을 내가 안 받는 사람이라도 일주일 만에 방은 찾을 수 있겠지만 이사 갈 수 있는 방, 거기 또 세입자가 있으면 날짜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 그러면 은행에서 미리 방을 한 두 달 전에 알아보면 되지 않냐? 맞아요. 두 달 전에 알아보면 되는데 은행이 또 웃긴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2월 1일이에요. 근데 4월 1일날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럼 2월 1일인 오늘 은행에 가잖아요? 심사를 안 해줘요. 왜? 한 달 전에 오라고 합니다. 이사가 두 달이면 심사를 못 들어가고 모든 은행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두 달은 너무 기니까 3월 1일날 오라고 해요.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은 답을 못 얻으면 거기 사는 사람 그럼 뭐 들어가는 사람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 마찬가지고. 자 이제 내가 들어가는 사람 입장, 살고 있는 사람 입장이 돼봤죠? 여러분이 이제 임대인 입장이 돼봐요. 내가 방을 내놨고 나는 어떤 101호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나간대요. 이 세입자한테 1억을 빼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빼줘야 돼.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확답을 못 줘요. 똑같은 상황을 했을 때. 그러면 임대인이 법적으로 나가는 사람 계약금을 줘야 되는 의무는 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들어온다 해야 이 사람한테 계약금을 주고 이 계약금으로 이 사람이 다른 방을 얻는데 이 사람이 확답을 못 주고 질질 끌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 빨리 구해야 되고 들어오면 빨리 주고 이 사람도 방 얻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이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서류씩 가져가서 일주일 후에 확답을 주겠다. 이 세입자도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답을 못 준대요. 더 기다리래.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세입자한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론 협의를 최대한 해보겠지만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나은데 있으면 요 사람 입장은, 그럼 부동산은 내가 들어갈 손님 입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인의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서 좀, 저도 지금까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한 달에 한 5개, 지금까지 한 50번? 100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5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처음 뭐 또 이런 영상을 보면 또 겁먹어서 또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은행에서 상담할 때 상세하게 상담을 한다, 요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입주날까지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기적인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임대인 입장을 생각하려고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주인 입장에서 그럼 대출 받지 마, 대출 안 받고 들어온 사람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번거롭게 뭐하러 그렇게 해.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다 대출 받고 월세를 아끼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은행에서 상담할 때 뭐 계약서 가져가기 전에 가심사 할 때라든지 계약서를 가져가고 상담할 때 특히 더 좀 상세하게 해서 내가 대출이 좀 최소 얼마는 되는지, 최대 얼마 말고 최소 얼마는 되는지, 이 정도 대출을 받을까 무난한지 이거를 좀 확실하게 받아야 이런 사건이 안 생기죠. 만약에 이번 일이 주인이 진짜 진상이었잖아요. 주인이 아 보증금 모자란 거 난 다 받아야 돼. 왜? 빼줄 돈이 없으니까 다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나 계약금 못 줘?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계약금 뭐 날리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근데 주인이 다행히 좀 성격이 좀 좋으셔서 좀 이런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성격이 좋으셔서 뭐 잘 풀리긴 했는데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그
글쎄요. 저도 은행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 뭐 확답 못 준다. 그 집 뭐 현장 실습 나가고 뭐 해야 된다. 그 맞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 세입자랑 그 다 여러 사람이 연결돼 있는데 입장 바꿔서 그럼 은행 직원이 방을 내놨는데 은행 직원인 분이 방을 내놨어요. 들어와.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이 이사가 예를 들어서 4월 1일인데 3월 25일 날 확답을 줄 수 있대. 그럼 5일 만에 방을 구하래. 그러면은 5일 만에 방 구한다고 하겠어요? 못 구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액수가 크잖아요. 계약금 단위도 크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삐끗하면 뭐 1, 20만 원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원하는 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주인 만나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은행에 돈 이거잖아요. 돈을 내가 구할 수 있냐 못 구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물론 집에 뭔가 융자가 많고 그런 거는 부동산 책임이죠.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너무 좀 위험하다 한 건 그거는 부동산 책임인데 집에 문제가 없을 때의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일 때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들어가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방을 뺐을 때 반대 입장이 돼 보시면 이 영상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